스포츠판입니다. 이번 소치올림픽의 최고 스타 역시 피겨 여왕 김연아입니다. 외신들은 소치올림픽을 빛낼 미녀 3인방에 김연아의 이름을 올렸고 IOC도 김연아의 피겨 인생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IOC가 올림픽 스타를 집중 조명하는 코너, 그 마지막 선수로 김연아를 담았습니다. 7살 때 처음 스케이트화를 신었던 순간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까지 피겨 인생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놨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그 중간중간에 부상도 있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화도 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런 큰 기쁨이 있어서 처음 트리플 점프들을 성공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음반을 떠났던 그때의 복잡한 심경도 다시 선수로 돌아오기까지 거듭됐던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목표는 제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꼭 챔피언이 되어야겠다, 우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단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다시 서게 된 소치올림픽 무대, 일단 즐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김연아, 후회 없는 은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고 마무리 꼭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제가 제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